자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요, 그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 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. 자, 오늘은 그 여기서 바닷가 풍경을 한번 담아 봅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해수욕장 입구에 뭐 스카이보라고 써 있는데, 스카이 라운지인데 뭐 모르겠어요. 뭐 놀이 시설인지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파도 소리를 한번 들으러 왔습니다. 저는 이렇게 저 쪼리를 신고 왔어요, 일부러. 저는 오늘 골동품 때문에 당진에 신평이라는 곳에 갔다가, 여기 보령에 보면은 여기도 고사랑이라는 경매장이 하나 있어요. 거기를 빌렸다가 그냥 가기가 좀 서운해서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는 제가 이제 뭐 심심할 때마다 가끔씩 오는 겁니다. 중학교 때 처음 와본 곳인데, 뭐 아산, 저 사는 데서 뭐 1시간 거리에 있고, 그래가지고 아, 지금 참 한적합니다. 해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이분들은 무슨 뭐 훈련을 하시는 건지 한 서너 분 계시고,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십시오. 자, 이거는 뭐 녹화로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지금 안 돼가지고. 대리만족이죠? 아, 이게 한번 제가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조금만 들어가죠, 뭐. 발목까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닷물에, 자, 바닷물에 발을, 드디어 입수했습니다. 우! 자, 여기도 뭐, 이 대천해수욕장이 말이에요, 뭐 해운대만큼은 안 되더라도 여름에 엄청납니다. 여기 뭐 머드 축제도 하고 그래가지고, 아, 여기가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죠. 여름에는 여기 뭐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기가 어려울 정도예요. 자,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. 제가 한 저기 저기 보면은 저 바위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, 제가 쪼리를 신고 오기를 잘했습니다. 간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. 가끔가다 힘들 때마다 고생 많이 한 자기 몸이잖아요. 그 몸을 위해서 안구 정화도 좀 시켜주고, 바닷물에 발도 좀 담가주고,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. 삶의 뼈들은 그 몸이잖아요.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, 이제부터라도 좀 조금 신경을 좀 쓰면서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쪽에 이렇게 환상의 바다 콘도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. 이렇게 호텔 모텔들이 많은데, 지금은 뭐 거의 텅텅 되어 있겠죠. 여름 한철 장사죠. 인생도 성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가장 본인의 성수기가 언제입니까?
저는 아직 안 지나간 것 같은데, 저는 아직도 비수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해수욕장으로 치면은 아직 그 뜨거운 여름이 아직 안 왔지 않나, 제 인생에서. 또 대부분 휴가가 말이에요, 7월 30일경에 너도나도 휴가를 잡잖아요. 우리가 그 12시쯤에 점심을 먹으려고 막 줄을 서듯이 휴가도 그때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저 혼자 점심을 뭐 11시에 먹거나 1시, 2시에 먹거나 또 그럴 순 없잖아요.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, 휴가도 또 남들 갈 때 또 가야 되고,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뭐 뭐가 뭔지, 인생이 뭔지,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. 해수욕장 그 저런 호텔이나 모텔처럼 인생의 성수기가 언제 오는 건지, 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고, 하여튼 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. 내년쯤에 오려나 뭐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지만 왔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시간 채우기 방송 겸 하기 때문에요, 뭐 저 바위까지 갔다 올 거예요. 배터리 떨어질 것까지는 해야 돼요. 남들은 뭐 잠방을 하더라고요. 잠방.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, 노력 없이 얻은 거는 금방 또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, 잠방 같은 거는 뭐 사실 욕심은 나지만 시간 빨리 채우려고, 그런 걸 안 하려고. 되도록이면 뭐 어렵지만 기름값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. 뭐 이거는 뭐 바닷가 걷는 게 콘텐츠는 아닌데, 어쨌든 이쪽에 발길을 왔으니까 배터리가 닿을 때까지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. 출방의 묘미는 가식이 없다는 거. 아니 뭐 저는 편집할 마음도 없고요. 그냥 편집하기도 싫고, 그 시간도 없고, 편집할지도 잘 모르고, 그러려면 또 컴퓨터에 들어가서 또 뭐 자르기 하고 그래야 되는데, 되도록이면 이렇게 실생활에 이렇게 여러분들 대신 대리만족할 수 있는 이런 거.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? 오늘은 갈매기들이 다 어디로 갔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새우깡을 던지면 많이 몰려들 텐데. 갈매기들이 지금 쉬는 시간인가요? 갈매기들 대한 안 오는 것 같아요. 이 바다를 말이에요, 예쁜 섬섬옥수 그 여인분의 손을 잡고 딱 걸으면 좋겠는데, 오늘은 뭐 그냥 오늘이나 마나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혼자 걷고 있어요. 이게 뭐 이것도 팔자소관인지 알 수가 없네요. 뭐. 저는 그 늦둥이가 있어요. 제가 나이가 지금 59대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서, 혼자 지금 뭐 거의 3살 때부터 제가 같이 둘이만 살았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, 거의 뭐 혼자 걷는 거죠. 인생은 혼자 아닙니까? 혼자. 자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고, 네? 친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? 모든 문제는
내가 배고프면 내가 해결해야 되고, 내가 아픈데 누가 뭐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고, 모든 게 내 탓이고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. 누구를 원망하겠어요. 세상에 나와서 산대는 자체가 어려움이죠. 어려움.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라 그래도 어려운 거고, 또 하루 종일 그 앉아야만 있으라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? 세상 다 쉬운 곳이 없다. 여러분도 바다를 한번 걸어보세요. 저는 이제 그 무리하게 등산을 안 합니다. 저는 무리하게 등산을 안 하고 걸어봐야 뭐 임도 산에 소방도로 같은데 거의 평탄하잖아요. 맑은 공기 쉬면서 김밥이나 이런 걸 좀 사가지고 음료수하고 간단하게 요깃거리 해가지고 가서 걷고, 일 있을 땐 또 열심히 합니다. 저는 제가 뭐 일 있을 땐 또 열심히 하고, 전원주택 그 산 같은 거 뭐 밭 같은 걸 개발해서 전원주택이 그 분양하는 일을 하는데, 집을 짓는 건 아니고요, 땅을 토목공사에서 이제 분양하는 일 같은 걸 하는데, 제가 이제 참 재주가 많아요. 너무 재주가 많아서 이 모양 이 꼴인지 몰라도 현장 그 대리인 소장 자격증도 있고요, 자격도 있고, 자격증이라고 보다도 자격이 있고, 뭐 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하고, 도면을 제가 볼 줄 알고, 뭐 시공에 대해서는 제가 또 경험도 많고 그래서, 그런 일을 하고 있다가 계속 연결도 되지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계속 앉아 있을 수도 없고,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발길 닿는 대로 어디든 가보는 겁니다. 또 언제 가보겠어요. 나이가 뭐 80, 70, 80 되면은 이런데 오겠습니까? 이렇게 다 귀찮아지겠죠. 일부러라도 나와서 이렇게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자기만의 그 취미라든가 이런 거를 살려서, 집에만 있지 말고, 집에만 있는다고 뭐 너무 답답하잖아요. 쉬는 날 멀리 뭐 간다고 해서 장땡은 아니고, 주변에 가까운 데라도 찾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. 자, 이런 데서 그 실방을 해도 참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와이파이가 안 되면 자꾸 신호가 다 끊기고,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편집 없이, 편집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 다음에 그 노래도, 자, 뭐, 오디오 믹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데서 걸러서 하면은 노래 못하는 사람도 전부 잘하게 들려요. 그 기계에서 목소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탁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게 들리고.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뭐 가식적으로 뭐 믹서에다가 막 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 남한테 그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진 않거든요. 그냥 내 사는 모습 그대로 과감 없이 뭐 그렇게 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
사실 노트북도 버벅버벅 거리고 뭐 그래픽 카드라든가 하드가 이게 용량이 커야 돼요 요즘은. 그 정도까지는 신경을 쓰는데 그 외에는 뭐 카메라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뭐 괜찮으니까요. 예, 그냥 이제 사는 모습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시점에서 한번 또 딱 한번 여기 충청남도 해 교육청 해양수련원 별관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저기는 또 여자분들 둘이 걸어오고. 아, 여자분 혼자 오신 분이 없나? 아, 뺨 맞으려나요? 아, 요즘은 그 옛날에는 그 그래도 운치가 있었는데. 자, 앞에 뭐 여자분이 가시면 예? 낭만이 있었죠. 자, 커피 한잔 하실래요? 뭐 이런 멘트 능글능글하지만 그럼 또 여자분은 참 별꼴이야 이러면서도 아, 나한테 누가 대시를 해놓구나 뭐 이런 거를 또 재밌잖아요. 근데 요즘은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잘못 얘기했다가 큰일 납니다.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여기는 뭐 큰 배가 저렇게 무슨 화물선인가요? 왜 이렇게 해변 가까이 화물선이 들어와 있지? 아, 저쪽에 대천 항구가 있어요. 저 오른쪽에 참 보면 이쪽 산 이렇게 들어가면 모퉁이 들어가면 대천 항이 있거든요. 거기서 정박했다가 또 목적지로 가는 것 같아요. 아, 갈매기 너 오랜만이다. 갈매기 이제 한 마리 제 옆을 스쳐 지나갔죠. 자,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는 저 멀리 있던 그 바위죠? 바닷속에 있던 바위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. 뭐 애들하고 뭐 가족이 왔나봐요. 뭐 조개를 캐는지. 참 가족들하고 와서 이런 데서 조개도 캐고 파도 소리도 듣고 그러면 좋은 추억거리가 되질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계속해서 야, 바닷물이 또 어떤 데는 차갑고 또 어떤 데는 또 미지근하고 그렇네요. 아니, 같은 바다인데 이렇게. 아, 갈매기 또 아까 갔던 애가 또 지나갑니다. 갈매기야, 갈매기야. 아, 좋아. 갈매기. 노래가 그냥 나오네. 갈매기가 지나가네. 자, 겨울에도 한번 왔었는데, 겨울에 와가지고 이쪽에서 사진 찍고 갔는데, 지금은 이제 그때는 또 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는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파래인가요? 파래 같은 게 이렇게 파도에. 자, 이런 식물이 이게 파도가 안 치면은 이게 안 자라겠죠?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매달려서 이렇게 파도가 쳐줘야. 파도가 쳐줘야 저게 또 식물이 크는 거고. 여기는 그 암초인가요? 이게 암초라고 봐야 되나? 이게 이쪽에 쭉 연결이 돼 있네.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 여기까지. 그래서 이게 깃발 같은 게 이렇게 저 부표 같이 띄워놓은 게 보니까 아, 여기는 암초지대니까 제 배가 오지 마라 뭐 그런 거 같아요. 여기도 보면은 또 이게 파도가 치고 파래인지 뭐 해초죠. 해초. 자, 싱싱한 파래가 이렇게 있습니다.
자, 여기 또 바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? 바위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은 이 굴 껍데기에다가 이 스치면 말이에요. 엄청 따갑습니다. 자, 요런 데 보면은 그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데 그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이런 데 해삼 같은 게 이렇게 잘 만나면 해삼 같은 게 이렇게 만나고 그럴 수가 있죠. 자, 여러분 이거 고동 보이시나요? 고동. 자, 이런 거. 이런 거 옛날에 목걸이 만들어 가지고 여자친구들한테 막 선물로 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? 저는 뭐 그런 거는 기억은 잘 없고 이게 굴이 많습니다. 자, 이런 것만 해도 요게 그 소라 그 새끼 같은데 이런 거를 된장국이나 이렇게 라면 끓일 때 이런 거 좀 몇 마리 넣고 끓이면 아주 그냥 뭐 더 맛있겠죠? 자, 대신 한번 보세요. 이렇게. 여기 뭐 이런 게 널려 있잖아요. 여기. 널려 있고. 자, 또 뭐가 있을까요? 자,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? 예, 요거는 또 우렁 같이 생긴 거가 있네. 우렁 같이. 어우, 파도.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.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사. 오우, 바지락 하나. 이게 바지락 같은데? 바지락 하나 잡았다. 아,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나는 이제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. 자, 많이 잡았죠? 자, 야, 요런 거, 그, 된장, 아, 아욱 있잖아, 아욱. 아욱 된장국 끓일 때, 요런 거 그냥 탁 넣어주면은 아주 맛이 확 살겠죠? 여기는 그 굴이네, 굴. 굴이 손을 대니까 딱 오므러드네. 입을 딱 닫아. 지금은 이제 입을 벌리고 바다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같아요. 게다가 인기척이 있으니까 바위에 붙어다린 입을 딱 닫습니다. 자, 여기도 이거 뭐 치열하게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는 바닷가죠. 자, 오늘 저녁에는 뭐 이걸로 라면을 좀, 물을 좀 뿜는 녀석도 있네? 뭐가 물을 뿜었냐, 지금? 너냐? 여기. 여기 있다. 여기도 있고, 여기. 여기도 있고, 이런 거 뭐, 고동 같은 게, 그냥 뭐, 널려 있어요. 뭐, 여기. 이런 거.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, 제가.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, 조개도 막, 넘실넘실 떠다니고 그러네. 여기도 뭐 조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? 조개 부인 바람 남냐? 네. 이거 봐. 여기도 큰 거. 큰 거 하나 잡았죠? 여기 또 있는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조개가 많아? 이거 봐. 여기도 있고, 조개. 이야, 조개 많다, 여기. 여기 또 있다. 이거 봐. 조개가 이렇게 금방 내. 이렇게 많네. 야, 여기 조개 잡아서 팔아도 하루 일당 되려나? 자, 이렇게 조개 금방 많이 잡았어요. 자, 여기는 뭐 홍합이 또 다닥다닥 붙어다려 있는데 홍합은 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홍합은 딸 수가 없고.
아, 손에서 막 뭐가 움직이네. 아, 이게 저 여기에 보니까 아, 조그만 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.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아, 이게 고동 고동 속에 그 개 조그만 개들이 다 들어가 있네. 이게 고동이 고동 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빈 껍질에 그 조그만 개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요. 바닷물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오늘의 그 오늘을 그냥 이렇게 보내니까 너무 좋네요.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아무 생각이 없고 참 잘 왔다는 생각이. 어? 뭔가 지금 이 바다 이 속에 뭐 말미잘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대니까 확 오므러드네. 요거 보이시죠? 요거 저게 껍질로 한번 건드려 볼까요? 봐, 샥, 오, 오므러든다. 쫙 오므러들었네. 꼭 똥꼬 같아. 요, 간다. 얘 움직이는 거 봐. 이놈이 지금 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. 이게 말미잘인가, 이게? 말미잘이라 그러나? 이렇게 만지면은 막 오므러들어, 이렇게. 야, 희한하네, 이거. 이런 거. 요거 지금 한번 볼까요? 이거 지금 이렇게 만지면은 자극을 주니까,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오므러드는 거야. 야. 아우, 싹 오므러들었네. 이거 봐. 야, 희한하네, 이거. 희한한 녀석들이 많이 살고 있네, 이것도. 이게 다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. 야, 이거 한번 해볼까? 이것도 말미잘 같은데, 이거? 한번. 야. 이렇게 하니까 확 오므러드네. 야, 이거. 요거 큰 거 한번 해보자, 이거. 요거. 요 안에. 요거. 자. 살살 약 올려. 어? 아우, 이렇게 확 오므러들었네, 했죠? 컸었는데, 야, 이러니. 다 살아있네. 또 뭐가 또 움직이네. 아, 이놈들이 기가 막히게 하네. 카메라만 대면 수줍어서. 조개 또 있어, 여기. 조개들이 그냥 널려있네. 뭐가 물을 뿜었다. 떠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? 그래? 이거 말미잘이잖아, 말미잘. 이거 말미잘인데 이거 건드려 볼게요. 샥샥 살살 긁어주니까. 딱 이렇게 오므러드는 거 봐. 아, 물을 막 쭉쭉 뿜네. 이런. 자,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죠?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. 아, 그녀가 어디 있습니까, 여기? 그녀는 없고. 뭐 지나가는 행인 완투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 바다에 그 소라도 많고 그 굴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이거 해초가 또 있고. 자, 갈매기다. 갈매기는 이제 갈매기가 슬슬 또 먹이 활동하러 나온 것 같아요. 자, 신선한 미역. 이거 미역이죠, 미역. 뜯으면 안 되고 이렇게. 자, 이거 미역 줄기 한번 보십시오. 자, 이런 거 뜯어가지고 미역국 끓여 먹고 말이에요. 예? 조개 잡아가지고 조개국.
자, 여기는 고동이 뭐, 어우, 되게 많네요. 근데 요 고동 속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개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움직이는 게. 자,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아, 이게 참, 이게 움직이는 게 요 속에, 이거 봐, 이거, 이게 개가, 개가 속에 들어있잖아요, 이게. 개가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개가 이렇게 움직이죠? 개. 오, 나온다. 개가. 이 소라 껍질 속에 이게 개가 다 들어가 있네. 보니까 이게. 그럼 개도 먹고 소라도 먹고 그러는 건가? 이거를 잡아먹으면. 자. 이거 보이시죠? 이 속에 이게 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여기도. 여기도 있고. 여기도 있네. 개가. 여기 개. 여기도 개가 들어가 있어. 여러분. 요런 저 고동 같은 데도 전부 개가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네. 어, 이거 봐. 어, 개가 막 나오네. 집 나올라 그랬냐? 자, 어느덧 또. 자, 시민분들이 또 많이 나오셨네요. 자, 저는 여기까지만 또 하고 또 저쪽까지 가겠습니다. 아까 왔던 데까지. 저 끝에 해변까지 가면은 좋겠는데, 물인가요? 한번 가볼까요? 한번 가보고요. 아, 지금은 물이 빠지는 썰물이라고 해야 돼요? 썰물이라고 그러나요? 썰물이고. 올해 담갔어? 어. 어때? 뜨거워? 어. 힐링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. 또 파도 소리 들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배터리 떨어질 때까지 가보겠습니다. 근데 이런 방송을 하면은 4,000시간을 언제 채울까요? 하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천 명의 4,000시간 채우신 분들은 뭘로 채우셨나 할 수가 없어요. 아, 갈매기들 좀 보세요.